여기를 구두장 붙이는 이 맞춘다 그랬어. 이 맞추고 위에다가 사춤을 하고 보면 거기 거미줄 춘다 그랬어, 옛날 어른들이. 그럼 아무리 이를 맞춰도 부정형에는 밑에는 틈 사이가 생긴단 말이야, 틈 사이가. 그거를 틈 사이를 다 모다 놓으면은 20mm 안 되겠냐고, 공간이 더 돼. 그러니까 다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은 허튼고래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현무암 규격석이 나오기 때문에 진흙가 팍 짱박으면서 두드리니까는 그는 100% 줄고래지. 그 옛날에 그 구들장도 줄고래를 만들 때는 고래뚝 위에다가 한 5cm 띄어가지고 마른 흙을 채워준다면은 그것도 진짜 줄고래가 되지. 여기도 흙이고 고래뚝도 흙이고 중간에 마른 흙도 흙이고 위에 미장흙도 흙이니까 H자로 흙이 짱박하니까 이게 진짜 줄고래지. 요새는 뭐 그냥 현무암 규격석은 다그 줄거리야.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놔줘야 된다, 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를 흙으로 다 메우면 안 돼. 흙층이 두꺼워지가지고, 불타는 이제 40분 동안에 열기가 나가버리는 거죠. 열기가 타오르는 전도 되는 거는 안 돼. 그래서 구멍을 이래 뚫어 놓으면 불 붙이자마자 가장 고열은 흙층 한 15cm 되는 거를 처음부터 붙이버리니까 한 10분이나 15분, 20분이면 뜨시다는 이론이요. 추결은 밑에다가 이제 추결 돈산판을 많이 깔아가 추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요 구매에다 가가지고 빵 만져보면 따뜻할 거예요. 그게 이제 추결판이고. 그래서 이 줄고래는 불을 지펴보면은 불을 방 옆으로 퍼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고루 뜨실 거 아니에요. 방 양쪽으로 퍼지가 나가야 전체가 뜨시는데, 줄거리는 안으로 몰리는 스타일이야. 안으로 불을 떼면 한두 구멍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 허튼 고리를 해가지고 이 유선형으로 놓으면은 불이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비탈지니까는 불이 올라가는 거죠. 비탈이 이래 지면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비탈이 이래 지면 불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게 퍼지는 거단 말이야. 그게 기능으로 놓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파련에서 돈산, 세 번째 돈산 기법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 퍼진 돈산을 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나와 보면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옛날에 놓는 방법이 그 부채살 고래를 해가지고 선자 고래다가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퍼지게, 불이 퍼지게 이렇게 갬돌이나 고래뚝을 쌌단 말이야. 그러면 구조적으로나 그 감각적으로는 불이 좀 퍼지죠. 실제로 퍼지기도 좀 퍼지는데, 이렇게 그 여기서 돈산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가 두껍고 연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아주 공평하게 퍼지가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근데 덮어버리면은 안 퍼지고 중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는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위에다가 이 구멍을 쫙 뚫어 놓고 악인 들고 불이 공평해 놓으니까 이야 불잘 퍼진다고 뭐 박수치고 그런 불의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 덮어버리면 그게 아니야. 열린 상태에서는 고루 퍼지지. 그래서 그거는 그 자료를 볼줄 알아야 돼. 자, 이거는 이제 불을 조금 더한 10분 더 떼니까 불이 민단 말이야. 미니까 연기가 옆으로 퍼지잖아요, 아까 그 그림이. 그게 뭐냐면 이 중간에 유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퍼지는 거단 말이야. 근데 덮어버리면은 조금은 더 퍼지지만은 겨우 중간으로 오는 거야. 중간에 오는 것을 위에서 배연을 두 개를 해버린다. 줄뚝을 막아 배연구를 두개 하니까는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지. 나가는 구멍이 두 개인데 퍼지게 나가지. 그렇게도 패는 거야. 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양양의 그 한옥이 제일 큰 한옥이 세채 있는데, 그게 방 6m짜리를 젊은 사람이더라고. 집이 비어놨는데 종가의 종손인데 서울에 살다가 이제 고향에 오가 산다고 썰렁하고 춥잖아요, 옛날 한옥이. 그리고 이제 6m, 3m 긴 방인데 구두를 어떻게 보고는 찾아왔더라고, 부부가. 둘러주려서 우리는 방 하나에 600 받는다 했더니 1200 금방 주고 가더라고. 아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진짜 멋있게 만들어주면서 옆에다가 그 부잣집이라 나무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 창고 큰거 지나 그거를 찜질방을 내 만들어줬어. 그놈 그한톡 이렇게 강목 걸어가 이어주고 창문도 하나 이어주고 또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일 봐주려니까는 고마워가지고 내가 많이 봐줬는데 배수가 안 돼가 전부 다그 배수로 파가지고 전체 그물 돌려주고 그 젊은 사람이 그 서울에서 살다가 그 한옥 그 그냥 지었는데 그 치수를 잘해야 되나 해야 되거든요. 물 빠진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막 집이 썩고 왔는데 그래서 그 1200의 가치를 충분히 해줬죠. 찜질방도 하나 해주고 배수로 다 해주고 간이 정화조 5만 원짜리 그 간이 정화조가 있어 그거 사가지고 그 찜질방에서 욕실도 하나 만들고 해서 그게 놓는 주루뚝을 이렇게 막았어. 그 주루뚝을 막을 때